TV 조선 윤 이 회담 사흘 만에 협치 깨졌다. 야 해병대원 특검법 단독 처리라는 그 TV 조선 2024년도 5월 2일 기사예요. 어쩐지 여야가 잘 합의해 헬로원 특별법을 통과시킨다 했습니다. 하루도 안 돼 생각이 달라 합의하지 못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야권이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단독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그러네요.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거대 야당이 이제 뭐 할 수 뭐 대통령은 탄핵도 맘만 먹으면 하고 뭐 여러 가지 대통령만 여당이지 야당이 전부 이제 정치를 가지고 주물락 뭐 펴락 주물락하고 이제 말아먹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뭐 국민이나 뭐 민생은 다 뒷전이고 어떻게든지 국가를 죽여서 자기들이 차기 정권을 지금 쟁탈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 대통령실이 지금 오늘 기사가 반발할 게 뻔한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서 협치의 기류는 다시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2대 국회의 모습을 미리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찬반 여부를 떠나 정치권을 향해 늘 싸우지 말라는 국민의 바람은 이루어지기 힘든 소원일까요? 오늘 첫 소식 해병대원 특검법 단독 처리 상황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헬로원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본 회의장은 평온했다는 것이죠.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린 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을 제21대 국회가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어 참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김교훈 하지만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 변경을 신청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모든 것을 그냥 바꿔서 그냥 벼락치기로 했다는 거죠. 김주표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무언가를 얘기하자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표정이 굳어집니다. 맘대로 이제 시간도 바뀌고 맘대로 이제 하니까 일정대로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모든 것들을 제멋대로 했다는 거죠. 그게. 김 의장은 결국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거대 야당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숫자가 적은데. 김 의장은 결국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야당에선 박수가 터져나오고 여당에선 고성이 터져나왔다고 그러네요. 김준표 국회의장은 여러 가지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권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퇴장했고 다 해먹어라 다 해먹어 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8명 모두가 찬성해 통과했습니다. 뭐 자기들끼리 정말 다 해먹었네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뭐 168명 모아서 168명이면 공산주의 국가 내에서 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남은 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민주당이 아주 뭐 정부하고 뭐 여당 다 무시해버리고 혼자서 다 하는데 국민의힘은 협치 아닌 독주 정치 민주당을 규탄한다. 그리고 규탄한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을 계기로 물꼬를 트는 듯했던 협치 정국이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로 사흘 만에 깨지면서 또다시 강대강 대치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이렇게 이제 야당을 거대 야당을 만들어 놨으니 정치 하는 것마다 발목 붙잡고 늘어지면서 윤 정부의 실적을 막 방해치기 시작하겠죠. 그래야 이제 윤 정부가 실패를 해야 자기한테로 돌아오니까 자기.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현 정부를 잘 도와서 일을 잘했을 때 민주당도 올라가지
현 정부의 발목을 잡고 그렇게 늘어지면서 일을 못하게 방해치고 거대 야당으로 행포를 부리면은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참 예상했던 대로 거대 야당 민주당에 올 다음 시기까지 얼마나 행포를 부리면서 악행을 저지를지 안 봐도 뻔하군요.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서는 거대 야당이 여당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야권의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단독 처리 상정해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만 여당이지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야당이 법이 되어버린 셈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대 야당을 갖다 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뭐 바로 예상했던 대로 거대 야당의 행포가 시작돼 앞으로 정부 발목 잡고 국정에 발목 잡으면서 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 차탈을 노린 거대 야당의 노립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야당이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뭉치면 대통령도 탄핵할 판이 됐으니 국민의 시선이 매우 불안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긴 것처럼 거대 야당의 행포가 어느 선까지 갈지 주목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TV조선 2024년도 5월 2일자 기사 윤 이회담 사흘 만에 협치 깨졌다. 야 해병대원 특검법 단독 처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